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앞에 총칙이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렵습니다. 판례가 있고요. 그 총체직 규칙이기 때문에 총칙은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자, 이제 논란의 대상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27페이지부터는. 있는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 되고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돼 있죠. 그냥 교과서 보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서 2번 시험 시행 양가로 1번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 시 도지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장관이 아니라 시 도지사입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보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원칙은 시 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려면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미리 동그라미 하세요. 미리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입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38페이지 맨 밑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시험 볼수 있습니다. 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보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험 볼수 있죠. 미성년자든 외국인이든 파산 선고받았든 신용불량자든 교도소 복역 중이든 누구나 시험 볼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구분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죠? 예, 동시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2차 시험도. 다시 말하면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 2차 모두 객관식이고요. 만약에 2차를 다른 날 보게 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공부하면 일단 1차 위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 1차가 면제되는데 만약 1차는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면 2차만 보면 되는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 전부 다시 시험 1, 2차 같이 봐야 되죠? 무효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 자, 33회 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34회 시험에서만 면제됩니다. 군대 가더라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해외 뭐, 이주하더라도, 해외 갔다 온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무조건 34회 시험에서만 면제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왜 해가 아니냐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안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0페이지.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치세요. 국토교통부 밑줄 치시고요. 두어야 한다. 둔다. X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거 둘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죠. 동그라미 기업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중에서 기업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시, 도지사는 반드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4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하면 X고요.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홀수죠. 홀수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명에서 11명입니다. 만약 11명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만약에 7명이 아니고 6명이면 6명 다 출석해가지고 3명 찬성, 3명 반대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차관. 장관이 아닙니다. 차관이고요.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41페이지 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이 아니고 기업,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 제한은 없다.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시도지사들, 시도지사의 경우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2회에 하나에 연임. 2회, 두 번 연속해서 할 수 있고요. 처음에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총 시도지사의 경우 세 번, 12년밖에 안 됩니다.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아예 대통령은 딱 한 번만 하면 못하죠. 1회에 하나에 연임한다 하면은 두 번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 번 5년 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게 1회에 하나의 연임이고요. 2회에 하나의 연임이라면 두 번 연임이니까 처음에 한 번 했고 두 번 또 연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총 세 번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뒤에 가면은 공제운영위원회 이런 거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의 연임이면 처음에 한번 2년 할 수 있고 또 한번 2년 할 수 있고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요거는 주로 형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사용하니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잘 나와있죠. 제척 사유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 배제해야 되는 사유,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가 제척 사유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척 사유는 동그라미 기역부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있죠? 41페이지 기본서 41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기역에
위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한 건의 해당한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입니다. 즉 이해관계에 있으면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리언에 보니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용역을 했으면, 노무를 제공했으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돈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리얼의 대리인이 뭡니까?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들 돈 받고 법률 대리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기피입니다. 기피.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부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회 위원을 저 사람은 빼달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4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회피입니다. 회피. 위원 본인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여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즉 재척사유에 해당되는데 재척을 안 시키면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빼주면 스스로 예를 들면 전 배우자이 어떤 경우는 알 수 없겠죠. 그러면 전 배우자도 재척사유인데 난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왔기 때문에 안면 받쳐서 회의 참석 안 하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피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시고요. 부위원장 X입니다.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양가로 5번 운영인데요. 동그라미 2번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1명 중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동그라미 3번 회의 소집하기 7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회의 개최 7일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회의하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시험 출제인데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출제위원을 임명이 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죠. 원칙.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작성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만약에 동그라미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4번에 보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43페이지 맨 밑에 5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험생이나 출제위원이나 모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 박탈된다.
44페이지입니다. 시험 5번 실시, 양가로 1번 시험 위탁인데요. 원래 시험은 시, 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 전문대학 X입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늦어도 2월 말까지죠? 근데 지금 벌써 내년 시험 날짜 다 정해져 있죠? 10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3번 응시원서인데요. 시험 보려면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되겠죠.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45페이지 메뉴에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45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이 수수료가 지금 1, 2차 같이 시험 보면 2만 8천 원 내야 되죠. 양가로 4번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본다고 했다가 안 보고 철회하면은 일부 돌려줍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과언합하면 과언합한 금액 잘못해가지고 수수료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다 돌려줍니다. 아직까지 시험 시행기관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본 경우는 없었죠. 코로나 걸려도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부 다 돌려줍니다. 동그라미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미음에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50,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불받는 분들 때문에 빈자리 접수를 하죠. 빈자리 접수. 환불받은 분만큼 추가 접수를 합니다. 원서. 8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만약에 못했으면 나중에 10월 달에 추가 접수를 받으니까 그때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추가 접수는 집은 나는 서울에 사는데 추가 접수 빈자리가 제주도에 빈자리를 놨으면 제주도 가서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보면 합격자 결정을 보면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다. 1차는 무조건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물론 40점 밑으로 과락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의 경우에는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2차도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올해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1, 2차 모두 34회 시험은 모두 절대평가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법상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상대평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올해 시험 합격하셔야 됩니다. 몇 년 더 있으면 지금 협회에서 상대평가 요구하고요.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 공인중개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만 명만 뽑는다 하면은 60점 넘어도
2만 명 안에 안 들면 불확실하게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최소 2만 명 뽑겠다 이러면 최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만 명 60점 이상이면 3만 명 다 합격이죠. 그 다음에 최소 선발 비율 31%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작년에 31%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30%는 최소 합격시키겠다 하면 만약에 60점 이상이 40% 나왔으면 40% 모두 합격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고요. 상대평가한 적은 있습니다. 5회, 7회, 8회, 9회. 2년에 한 번씩 시험 봤죠. 10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 봤고요. 그리고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9회 때 1997년도 9회 시험을 실시했죠.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했었습니다. 10회 시험 1999년도 4월 25일 날 10회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 10회 때부터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1차는 절대평가고요. 2차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7번입니다. 자격증 교부인데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에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 분실 훼손 못 쓰게 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재교부 신청은 처음에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8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도 5년간 시험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는 거 앞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격증 양도 대여 하면 안 됩니다. 양도 대여. 자격증 등록증 모두 양도 대여 안 됩니다.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자가 있는데 모두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양도 대여 한 자는 자격 취소되지만 양수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기 자격증이 없어서 빌렸잖아요. 자격증 없어서 빌렸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고 진역 벌금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인데 48페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맨 밑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서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은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보면 남의 자격증 없어가지고 돈 대고 다른 사람 자격증 대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동업을 하는 분들 보면 돈 낸 분들이 자기가 사장이라고 명함에 적는 분이 있는데요. 사장, 회장, 소장 다 안 됩니다. 자격증 없으면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5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장까지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제3장 53페이지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